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해고 없는 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LED 조명과 리모컨 수신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로미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둔 강소기업인데 기초 체력이 강하다고 손꼽혔던 이곳 역시 지금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고 우수한 인재를 지키기 위해서 업체 측이 선택한 방법은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그 R&D 개발에 투자를 하면 저희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고작 9곳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 업체는 809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강소기업까지 협약에 참여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주에서 4,800명, 전라북도 전체로는 13,000명이나 되는데 60% 이상이 기업 운영이 어려운 사업주들이었습니다. 퇴업까지는 가지는 않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소득이 감소돼서 좀 어렵다.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0%라도 나오면 유지를 할 텐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선 속에 첫발을 내딘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현 시점에선 그래도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